그러면은 그 땅을 고르는 6가지 핵심 방법을 이제 책에도 적어 주셨거든요. 네. 이 6가지 핵심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책을 가까이 보면은 이게 잘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누가 집안을 갖다가 딱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맵으로 일단은 어디 어디 집안을 지재동 산몇 번지 하면 딱 봐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붙어 있지? 아, 평택시에 붙어 있네. 평택시에, 요 지재동이네. 더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요. 전체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토지용계 각인을 갖고서 상세 내역을 다 프린트해요. 해가지고 거기에 지목이 뭔지, 임야인지, 전인지, 답인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그 그림도 다 나와 있거든요. 토지용 계획 확인을 해. 그리고 거기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인지, 아니면 뭐 접도구역에 얼마 정도 붙어 있는 건지, 다양한 것들을 토지용 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그 속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어떤 땅인지, 거기에 용도 지역이 뭔지, 지목이 뭔지, 입지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땅을 볼 때는 가격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해요. 근데 입지를 가장 높게 봅니다. 입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는 게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쪽에 도로에 붙어 있는지 그걸 봐요. 그러니까 토지용계획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은, 아, 해석은 좀할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땅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 있고 개발되는 곳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입지라 그러죠. 그걸 봅니다. 그리고 도로가 4미터 도로인지 6미터 도로인지 이걸 보고요. 또 하나가 이 건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다 붙어 있다고 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빠지는 곳 있죠. 그럼 배수로 작업이 안돼 있으면 이게 또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인하고, 입지를 보고 도로를 확인하고 건축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보니까, 이거 시세보다 높다, 낮다는 어느 정도 판단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실거래가가 워낙 그렇죠.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 걸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산땅 바로 옆에 같은 땅이다 이면 좀 비교가 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됐는가를 그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볼수 있는 뭐 부동산 플랜이나 땅이 하나, 밸류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봅니다. 주변에 비슷한 것들을 봐가지고서, 아, 여기에 적정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하면 지가 상승이 바로 될수 있는지, 그것까지 6가지를 딱 봐요. 이런 것들은 6가지가 한 번에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살 때, 이거를 갖다가 막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면 좋은 땅은 없어집니다. 좋은 땅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이 6가지를 한 10분 안쪽에 다 끝내요. 근데 토지용 계획 보면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와 같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집폐감별사라고 있어요. 그 집폐감별사가 100달러짜리를 100장을 갖다가 세는데 위폐를 10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빳빳한 종이에요. 그래서 감별을 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다라락 하면서 10장을 다시 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보자가 아무리 봐도 그걸 구별해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집폐감별사는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집폐감별사가 잘못된 위폐를 계속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집폐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지폐 있죠? 그 위폐가 아닌 오리지널 지폐로, 100달러짜리 지폐로 항상 연습을 한대요. 그걸 계속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늘 갖고 다니면서 감각을 익히고 계속 본대요. 이러면 위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구별해낸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봐도 모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구분을 내듯이 저도 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토지용계획 딱 보면 바로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아 여기가 용도지역은 뭐고 공시기간 얼마가 되어 있고 여기는 개발행위가 어떤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이게 다 쓰여 있거든요. 이런 공시기간 얼마고 밑에 쭉 보면 해석이 다 가능하죠. 딱 보고 그 다음에 어, 입지가 어디 입지지? 산업단지 붙어 있는 건지 신도에 붙어 있는 건지 신도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 어, 여기를 그, 뭐 전원주택을 지을 용지인지 공장을 지을 용지인지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올 지역인지 이게 바로 입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카오맵에서 네이버 같은 데나 로드뷰로 딱 봅니다. 그 찍어 그 지번이 돼 있으면 거기 가고 이미 다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아 이게 몇 메다 도로인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또 보면은 오 그 우수관, 오수관이 또 길에 다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네. 로드뷰만 봐도 굳이 안 가봐도 그러니까 그게 도로가 있고 배수관이 다 됐다는 걸 확인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땅야 같은 걸로 바로 봐가지고서 여기에 오 실거래가가 얼마나 형성이 됐지, 얼마나 나갔지, 그게 바로가 돼 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신도시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이라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계획관리 땅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계획관리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자연녹지가 얼마에 샀을 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 내가 지금 사가지고서 가령 들어서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 1년 안에 팔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땅을 살 때부터 어떤 걸 목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 팔 것을 생각하고 사요. 이미 제가 샀다는 것은 이미 팔았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서 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지도 좋아야 되죠. 가격도 좋아야 되죠. 모양도 좋아야 되죠. 모양이 좋다는 것은 자를 수도 있어야 되죠. 아까 서두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그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뭐 부동산 앱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동산 앱들이 없었을 때는 이게 진짜 뭐 시골 땅 같은 경우에 거래도 잘 안 되고 이 정확한 시세라는 걸 파악하기 이제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컴퓨터로 좀만 아니면 스마트폰 좀만 해도 시세가 다 이제 공개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 이제 그렇게 공개가 다 대중화가 됐는데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반 가격의 그런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땅들이 아직도 있을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나와요. 정말 수시로 나오는데 아마도 PD님도 자주 가보시면 나온다는 건 아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가님은 못 사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사더라도 아마도 벌벌벌 떨릴 거예요. 그쵸, 그쵸. 막 5억, 10억짜리 사인을 해야 되는데 가령 들어서 어 이거 누군가 그럴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2년 뒤에 두 배 갈 땅이다. 5억짜리인데 10억 갈 땅입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오늘 결정해야 된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제가 본 사람 중에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그걸 하려면 암과 모름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면 돼요. 아 이게 확실하게 갈 것이라는 어떤 백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왜 올라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땅의 가치를 논할 때 보면 땅의 가치가 뭐라 그러냐면 수익률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팔지 않더라도 그 땅을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형지 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땅을 안 팔더라도 주변에 도시가 개발이 되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거지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딱 사놨는데 그 산업단지가 생겨서 어떤 그 고용이 많이 증가돼가지고서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땅에 건물을 짓게 됐을 경우에 그 건물 진 거기에서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200평짜리 샀는데 4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 땡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얼마에 주고 사느냐. 누구는 100에 주고 평당 100에 사고 누구는 200에 사고 누구는 300에 사고 누구는 400에 살 수 있잖아요.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단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도시의 한 형태가 만들어질수록 땅 가격은 100만 원부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란 것은 내가 원형지란 것은 100만 원 샀을 때가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확신이 지금까지 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산다고요. 400에 산다고요. 400에.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은 어떤
임대 수익처럼 내가 그냥 5%만 나도 돼. 나 6%만 내도 좋아.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형지 땅 산 사람들은요. 네. 5% 6%가 아니에요. 몇백 프로예요. 몇백 프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산업단지가 생겨요. 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땅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논리적인 거니까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가령들어서 송산그린시티가 184만 평,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그리고 용인 SK하이닉스가 126만 평이 확정됐어요. 그건 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세 군데 다 아예 뭐 취소되고 이럴 건 없어요. 이미 보상도 다 나갔고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대규모 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럼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와요?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네. 고용이 증가돼요.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산업단지 주변에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네. 그렇죠.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땅이냐고요.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땅을 사잖아요. 내가 평당 100만 원에 사게 되면 그 사람이 100만 원에 절대로 안 판다는 거죠. 아마도 두 배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200만 원 팔어. 그래도 땅이 없어. 그럼 200만 원 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한 3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잖아요. 300만 원 전까지는 절대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고용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주변에 메인 도로가 생기고 서버 도로가 생기고 차든지 사람이든지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시설, 편의시설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으로 생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누가 들어오느냐? 네. 실사용자들이 생겨요. 그렇죠. 실사용자들이 생길 때쯤이면 평당 300, 400 가요. 건축업자들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건축업자들이 투자를 왜 못하냐면 네.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놓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투자자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평당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보통 300, 400, 500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원형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그냥 100만 원 할 때 80만 원 할 때 사놓지 네.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건축업자들의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건축업자들은 내가 건축을 해서 한 동당 1억 남기고 2억 남기는 게임이에요. 그 택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서 네, 네. 거기에 내가 10동을 판다. 그러면 1억씩 남긴다. 그러면 10억이 남기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뭐하러 묵혀? 이래요. 네. 또 거꾸로. 그쵸. 네. 그걸 뭐하러. 빨리 회전시켜야지. 회전을 시키면 네. 그게 1억 5천, 2억도 네. 남는데 그걸. 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요. 제가 네. 보는 견해가 그래요. 네. 아니 저걸 막 300에 사? 어떻게 400에 사지? 네. 저는 정말 못 사거든요. 네. 저는 200만 원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평당. 아무리 원형지도.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60만 원, 네. 80만 원. 아무리 개발지 주변이라도 네. 100만 원. 좀 쓰면은 한 120, 150 무조건 안 줘. 그 넘어가면 저는 잘 안 사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공급이 적어.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라든지 제가 교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야 돼요.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석해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절대 안 오르더라고요. 네. 평택에 있는 소사발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센트럴 뭐 짜이 같은 이런 데도 분양가가 3억 뭐 초반대였거든요. 3억 3천,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인구 증가는 되고 평택이 성장한다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불과 3, 4년 전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인데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기 시작했거든요. 공급이 중단되고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 다음부터는 막 뛰더니 그냥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고덕신도시도 저 분양받았거든요. 그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피가 2천 붙고 이랬거든요.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제가
2년 만에 지금 파랗게 팔고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날 때 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들은 한정된 면적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쵸,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네. 거기를 샀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산 가격 이하는 안 판다고요. 내가 300에 샀으면 맞아요. 누가 300에 팔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산업단지 네. 주변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외곽 지역 주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성장하고 발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사놓으면 100곳의 땅을 사면 100곳이 다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부동산을 좀 세분화 시켜서 봤을 때 어쨌든 주택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토지를 하신 입장에서 이런 네. 부동산 주택의 그 시장 하락이 네. 이 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지만 네네네. 찾는 사람은 줄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라는 것이 내가 살 때부터 네. 내가 1년 뒤에 팔게, 6개월 뒤에 팔게 네.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샀다가 막 1년에도 팔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토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 걸요. 거의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아니 저 경기가 안 좋든 금리가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티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는 지역 자체를 보면 개발지 위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개발지 위주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도 이미 산업단지로 배정이 받고 산업단지로 이미 개발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간 곳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중단하진 않더라고요. 네. 금리 올라가도 IMF가 와도 여전히 개발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개발한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회사가 들어오는 거고 회사가 그렇죠. 들어오면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네. 인구 증가되는 것은 주택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택이 필요하다고요. 그 개발지 주변에. 그러니까 IMF가 오든 경기가 둔화가 되든 네. 상관없이 개발지 주변은 실수요자들로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황에는 이제 뭐 가격에 큰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 호황에는 그래도 관심도 높아지니까 가격 많이 오르겠네요. 그래도 폭발적이죠. 그렇죠. 진짜 폭발적이죠. 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애리에 이제 이 땅을 이제 길게 붙어서 좋았다라고 네.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땅이었나요, 이거는? 그 서신면에 보면은 네. 그 제구도로 가는 라인이었거든요. 2차선에 네. 딱 붙었어요. 네네. 근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00 몇십 평이었는데 이게 도로 2차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미터 붙어 있냐면 88미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얄싸하게 네. 길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네. 누가 보면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얇아서 못 써 그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 안 그래요. 거기가 그 앞쪽에 뭐가 돼 있었냐면 시우지가 있었어요. 오, 시우지가 네. 한 130평 정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작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거 다 합치면은 거의 5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 20미터 정도면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보통 보면 우리가 창고 같은 거 60평 정도 치면 그 가로가 10m, 네. 세로가 20m 이 정도예요. 60평 자체가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20m가 붙어 있다는 것은 네. 이게 세로로 이렇게 쳤을 때 폭이 10m짜리 건물을 충분히 앉힐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10m가 남은 마당이 네. 그럼 이게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88m가 붙어 있는데 이런 땅이 좋은 게 뭐냐면 88m니까 나중에 한 500평 만약에 300몇 평이다 그러면 아 이거를 두 개로 쫘르기 합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이 좀 크다 이러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서 나눠주면은 네. 분할하는 것도 사실은 요령이거든요. 네네. 이게 분할만 해주면 두 개로 금방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땅 살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진짜 별로 안 좋다. 네. 땅 모양이 진짜 어렵다.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서 내부들을 만들어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제가 안 좋아요. 거의 잘 안 사요. 땅값이 싸더라도 아주 골치 아픈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값이 워낙 싸서 통으로 그냥 팔 것 같다.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싸니까. 이런 거는 가끔씩 잡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가격이 반값에 모양이 길게 붙어 있는 거. 그러려면 사실은 대부분 다 땅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도 크고 그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잡는 걸 저는
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혈이 땅 같은 게 이게 88m고 그리고 이게 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도 보니까 시골 땅인데 9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안 가거든요.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대지고 그리고 공시가가 꽤 높은데 제가 샀을 때 얼마에 샀냐면 120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평당 100 얼마에 샀다? 160인가? 막 가까이 155인가 막 이렇게 사서 그것도 내가 1억 얼마 투자해서 순식간에 그냥 바로 이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억 얼마 딱 남기고 그냥 바로 팔았어요. 이런 근데 이런 게 바로 거래가 되나 봐요. 예. 호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가 없으면 이거와 같아요. 저희 교회 한 분이 경북 봉화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제 귀농귀촌 하신 거죠. 사과 농장을 하셨어요. 사과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면서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평당 10만 원에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시골에 보면 임야잖아요. 얼마나 싸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올랐겠지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뒤에 20만 원에 과일나무까지 해서 다 내놨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왜? 내 주변에 보면 동서남북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다 그런 땅이에요. 너무 공급이 많아요. 그런 과수원 그런 임야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게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겠죠. 그쵸. 근데 분당이나 수지 가보셨어요? 전원주택? 평당 350, 400이거든요 네. 근데 안성이나 화성이나 근데 봉화나 이런 데 가보면 전 국토가 다 그냥 전원주택지 같아요. 동서남북 다 받으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다 그런 곳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비싸지잖아요. 분당 가보면 이미 도시개발을 다 하고 그 외곽 지역에 그냥 땅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에 아무리 땅을 사도 올라가지 않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개발지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은 사놓으면 여전히 올라가는 거죠.